평화로운 어느 날 침대에서 자고 있던 저를 마네시가 호출해냈습니다. 아니 비 오잖아 밖에. 그러니까 왜 비가 오냐? 나가기 싫어졌어. 오늘 계획은 그럼 어떡하죠? 오늘 계획? 집 안에서 커플들처럼 놀아보기? 집 데이트? 뭘 하면 되는데?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생각난 김에 질렀나 보네요. 일단 아무리 집이더라도 의상 먼저 좀 갖춰줘야 될것 같아. 왜? 예를 들면 우리 서로 파자마 파티 느낌으로 파자마를 입는다든가 드레스 코드를 좀 맞춰보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젊은 커플들처럼 여기에 놀러 온 거야? 그런 느낌 좋다. 오케이. 그런 느낌의 드레스 코드라면 정확히 알고 있지. 먼저 갔다 와 기다릴게. 되게 오래 걸리신다. 아, 오바잖아. 왜 MZ들은 나들이 갈때 이렇게 입지 않나? 과해, 과해, 진짜. 아니, 처음 놀러 오는 젊은 커플이면은 거기에 걸맞는 신사적인 복장 입고 와야지. 신사적이래. 지금 살쪄서 허벅지에 엄청 쪄요, 지금 바지가. 아, 다른 거 갈아입고 와. 에잉. 파자마 입을까? 내가 파자마가 없는데? 하긴 아까 입고 있던 호피가 파자마지? 애초 시작부터 완벽한 드레스 코드를 갖추고 있었네요. 진짜 피곤한 사람이야, 진짜. 나 호피 뭐 입지? 호피 팬티라도 빌려줄래? 호피? 안 돼. 입고 있었어? 네, 사실 이게 제 최애 반스거든요. 그냥 너 그거 편하게 입고 있으세요. 그래. 자, 레드 손! 왔어? 자기? 왔어. 자, 환상적인 유토피아에 어서 와. 아, 이런 거 아니야. 왜 이런 게 아니야? 아, 이런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집 데이트를 원한 거지. 펜션 데이트 아니었어, 우리? 아니야? 아니, 뭐, 뭘 해. 근데 여기서 뭐할게 없어. 우리가 뭐 사랑을 담아가지고 점심 지어주기 같은 거 해? 괜찮은데? 아, 진짜 지금 하자고? 밥 먹어야 되잖아. 그렇게 점심을 만들기 위해 냉장고를 털러왔는데, 나 전화하네. 예, 전화가 한통 걸려오게 됩니다. 먼저 뭐 생각하고 있어봐. 여보세요? 지금 보이스피싱에 연락이 왔어요. 서울지방검찰 모시기에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실례지만 김계정님 본인이십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맞습니다. 누구시죠? 이러니까, 사건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래가지고, 예, 용건만 빠르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니까 전화 끊더라고. 아, 진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거 수고하십니다. 집이 어디 계십니까?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서울중앙지검에 찾아가니라고 합니다. 네. 개인정보유출 사건 때문에 몇 가지 확인 전화드리는데요. 네. 잠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빠르게 용건만 말씀해 주세요. 나 보이스피싱 이렇게 끊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용건만 빠르게 말해둘라 이러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성격인 거지. 아, 야, 22초 만에 끝내버렸어. 야, 이거 진짜 좋은 꿀팁인데? 아, 심지어 웃긴 게 010으로 전화 왔단 말이야. 아, 진짜? 어. 가지를 좀 이렇게 말랑하게 해줄지, 아니면 가지 튀김 덮밥을 해줄지. 말랑가지는 뭐야? 말랑가진? 에이, 누가 보면 오해하겠네. 전혀 물렁하지 않습니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아무튼 점심 메뉴는 가지 튀김 덮밥으로 정했는데, 아니, 뜬금없이 웬 가지 요리냐 하고 궁금하신 분들. 하나만 뽑으라. 매점이가 어디 체험을 다녀왔는데 자기 팔뚝만한 가지를 따왔더라고요. 해서 얘를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걸로 점심을 만들어 먹기로 한 겁니다. 아니, 좀더 크게 잘라야지. 거기는 튀기는 아니야? 거랑. 이렇게? 잘 너무 크지 않을까 그건 또? 휴. 아니야, 아니야, 반 좋은 것 같아. 아니야, 갖고 좋은 것 같아. 반. 자기 생각 좋은 것 같아. 그치? 자, 한 스푼. 킹받아. 왜? 그런 아니. 모습? 난 킹왕... 배려와 존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 킹왕 짱이라고. 섞어야 돼. 응? 근데 대충 섞으래. 정성들이지 말고 대충. 아이. 대충 된 듯? 되나. 아, 대충 하려며. 진짜 우리 같이 일 못할 것 같아. 그런. 아, 사랑에 빠질까 봐. 악성적인 말. 같은 직장에 있으면은. 안아. 내가 잘못했고, 너가 잘못했고, 아니야. 뭐야? 이거 몰라, 이 릴스? 내가 잘한 거고, 네 잘못이야. 그리고 항상 좀 되게 차분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커플들은 그 말에, 이씨! 이러지 않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라내는 게 아닐까? 우리 이런 걸 쓰지 않을까? 마늘 다지기 쉽게 하는 법 알아, 자기야? 칼을 든다. 마늘을 꺼낸다. 남편에게 칼을 들이민다. 마늘 만진 손으로 눈에다 만진다. 자기 그런 얘기 그냥 하면은. 뒤에 하트 붙인다고. 이쪽에다가 옮기면 되는 거지. 오, 야,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근데 소스가 맛없으면 어떡해? 자연스럽게 나한테 준다. 받아 먹을 준비했잖아.
응? 죄인은 사약을 받들라. 될 줄 알고 긴장하고 먹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요. 오, 야, 그럴듯해. 이게 중화요리집인데? 비주얼도 이 정도면 합격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맛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때, 자기야? 맛있는데? 이거 왜 맛있지? 이거 요리인데, 그냥? 그래? 응, 먹어봐. 왜 맛있지? 나 이해가 안 가. 나도 이해가 안 가. 뭐 맛만 있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뒤로는 후식으로 먹을 겸 지난번에 대차게 말아먹은 철판 아이스크림을 다시 도전해봤는데 포도 상하차 트럭에서 포도 한 박스가 떨어져서 그거를 다른 자동차가 팍 밟아서 으깨고 지나간 거야. 뭐 외관이 맛없어 보인다고 실제 맛까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지난번 했을 때보단 잘 떼어내서 한 입 크게 시식해봤는데 아유, 아무나 장사하는 게 아니구나.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맛이었습니다. 소시지 파티 성인물. 우와, 저것도 되게 아예 보인다. 애기 없는 틈을 타서 TV로 야식구리한 걸 함께 보기로 한 두 사람. 더러워. 어우, 저건 좀 뭐야 이게. 근데 종목을 상당히 잘못 고른 듯하네요. 와 대박. 젖 봐. 크다. 그니까. 야, 여자 가슴보다 커. 어, 진짜로. 그치? 응, 진짜. 이건 진짜다. 와우. 와. 야. 근데 재밌겠다, 그지? 어. 해볼래? 나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 맞추기 게임. 좋아, 좋아. 해서 안방으로 들어와 먼저 벌칙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쫀물이 들어오잖아. 진 사람은 쫀물이한테 뽀뽀를 하려 그래. 근데 받지 못하고 거부를 당할 경우 벌칙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벌칙은 면제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면 벌칙으로 딱밤 다섯 대를 맞는 겁니다. 그럼 벌칙 도정했겠다. 게임을 시작해보죠. 제 키워드는 다리털이고 마네씨는 고드름이네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마네씨의 성공입니다. 우리 집에 있나요? 사실 어디에든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든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다는 말이죠? 수없이 많아요, 이거는. 전 세계에도 있고 심지어 우주에도 있을 수 있어. 공기인가 보다. 아, 우주에도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우주에도. 우주에도 있어. 분명히 있어. 내가 말할게. 있어, 있어.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냐고요? 아, 움직이긴 하는데 살아있진 않아요. 그건 죽은 거잖아. 분명히. 아, 자꾸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려고 할 거야? 얘도 분명히 움직이긴 해요.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치? 만질 수 있나요? 이게 만질 수는 있는데 굳이 막 그치, 좀 그렇지. 더러운 거구나. 그치, 그치. 더러운 거라고 할 수 있지. 향, 냄새가 나나요? 냄새가? 아, 그 의미심장한 표정 하지 마. 아, 굳이 맡으면 이거는 날 것 같아요. 만져봤나요? 전 만져봤습니다. 이거 먹을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먹어봤어요. 죽었는데 냄새가 나고 너는 먹은 거. 이렇게 말하니 뭔가 상당히 기괴한 음식 같은 느낌이네요. 몸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때 결정적 힌트가 될 만한 질문을 던진 마네씨. 몸에서 그게 나온 적이 있나요? 몸에서 그게 나온 적이 있냐고? 네. 이거 그쪽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 잠시만요. 그럼. 아니, 자꾸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거야? 잠깐만요. 그러니까 만져본 적 있냐는 거야? 이거는 했잖아. 아니, 그쵸. 먹어봤으니까. 먹어봤어? 아니, 만져봤나? 나는 먹지 않았어. 이건 이유는 전 먹은 적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한 번쯤은 먹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저는 즐겨 먹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아마 먹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내가 먹은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먹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아. 근데 먹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어있고 가끔 움직이고 너는 먹어봤는데 냄새가 날 것 같아. 내가 먹는 걸 본 적은 없어. 근데 먹었을 거야. 손톱인가? 몸에서 나는 건가요?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어. 털. 정답 털. 무슨 털? 다리털? 정답! 네, 이리하여 제 패배가 확정되었네요. 넌 뭔데? 나? 정답 고드름. 에이, 이건 얼음 맞게 해줘야지. 아니지, 야, 얼음 완전 다르지. 야, 그럼 나도 털 했을 때 이실 짓고 안 했지. 아니. 좀 쫑물이 뽀뽀. 뽀뽀, 볼 뽀뽀 당했어. 봤는데 한 번 멈칫하던데? 뽀뽀 했지, 약간한테. 그럼 피하려다가 볼에다가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